저는 직접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부딪히고 얼굴 보여주고 뭐 예를 들면 조금 뭐 설사 무슨 봉변 비슷한 걸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욕을 듣고 뭘 이런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직접 부딪히고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저는 뭐 100%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반 이상 해결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근데 특히나 재개발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막 엄청나게 험악하잖아요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 구청장 입장도 이해해 줄 거 아니겠어요. 네, 그런 걸로 대처하면 된다. 그리고 우리도 뭐 지금 C2 뭐 그 옆에 전호동 그 저 특별 C2가 아니고 특별 그 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저 주상복합 하는 거 있어요. 옆에 주민들이 막 엄청나게 저 막 현수막을 걸고 최근에 또 구청장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만날 필요가 없다.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. 저는 사실 또 만났거든요. 그리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만나주면 또 고마워하니까. 그리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만나고 이렇게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네, 잠깐만요. 혹시 저 오늘은 또 구의원분들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또 전직 또 국회의원이 또 하시는데 다시 또 질문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일반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신 한 분만 받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마지막 하시고 끝내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? 여기 젊으신 분 질문? 네. 그럼 저 네. 아니 오늘 너무 무슨 팬미팅처럼 너무 다 뭐 감동을 표현을 해서 우리는 막 청문회 같은 식인데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뭐 트렌드는 타야 되니까 뭐 오늘도 뭐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. 저는 사실 매주 감동인데 오늘도 감동이었는데요. 그 지금 아까 목표를 보시니까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2018년으로 좀 앞당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. 내년에 2014년에 3선이 되시고 나면은 2018년에는 나오셔야 돼요. 3선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10년 딱 하시는 거지요.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으로 저기 앞당기셔가지고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일가구 텃밭을 굉장히 주장하던 사람이라서 저는 하여튼 텃밭이 있고 하면은 저는 하여튼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고 부부가 사이 좋아지고 가족 좋아지고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런 뭐 생각인데요. 근데 이제 제가 요 부분에 오늘 하시는 거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강동구에는 가능했을까? 그게 단체장의 의지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강동구에 적합한 전략이기는 해요. 강동구라는 게 강남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느 만큼은 좀 약간 아직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딜레마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도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저소득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그럼 이게 강동구에만 가능한 것이구나. 이것도 이제 좀 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령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 생각에 그러니까 가령 이제 4년 더 하시고 10년 하시고 나면 과연 구청장님이 없어지셔도 이것이 강동구의 트레이드마크로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. 그 다음에는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는 그런 비슷한 거 있는 게 뭐 은평구나 또 일부 도시농업 하는 데도 있는데. 근데 하나가 반짝하고 없어져 버리거든요. 근데 우리가 워낙 그린벨트에 붙어져 있는 데가 많아서 가능성이 있는 데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이죠. 혹시 보실 때 이런 거는 좀 하면은 분명히 서울에서도 도시농업이 좀 더 퍼플러해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게 있으시면 아이디어 주십시오. 네. 그 김전 의원님 뭐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
그 다른 구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무서운 속도로 오고 있거든요.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. 굉장히 많이 퍼지고 뭐 저는 이제 그게 우리 박원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그 특히 이제 그 한강변에다가 텃밭 만들려고 국토해양부하고 막 싸우고 한 게 신문 보도에 크게 났잖아요. 그러면서 이 서울 시민들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써가지고요. 특히 상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서울시 도시농업 그 저기 그 추진반입니까? 거기 서울시가 거기 과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 상자 텃밭을 어떻게 공급을 했느냐 우리 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다 똑같이 구에다 적용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상자 텃밭 뭐 보급을 서울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선 상자 텃밭은 사서 예산으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싹 지원을 했고요. 그리고 저 이런 공공 텃밭 운영하는 것도 도봉구 같은 우리 이동진 선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도봉구는 땅이 없어가지고 뭐 이러더니 뭐 어디서 땅을 찾아냈는지 엄청 많이 그 텃밭을 지금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그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개 구에서는 거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고요.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그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미 뭐 제가 없어져도 없어져도 가장 그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저는 정착이 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요, 지금 저희가 3,800구자인데요. 3,800구자라고 하는 뜻은 3,800가구가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2.6, 우리 서울시가 1가구 2.6명이잖아요. 그리고 상자 텃밭이 지금 올해 3만 개거든요. 3만 개를 그냥 3만 명 이렇게 해도 이거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하는 거거든요. 제가 이 처음에는 사실 처음 도시농업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가는 데마다 텃밭에서 봤잖아요. 난 농사 지어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의 이미 그 주민들이 받아들인 사업으로 제 뭐 이해식이나 이해식에 뭐 우리 그 구청의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강동 구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아이고 오늘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그럴 때 뭐 경제적 건전 효율성 사회적 형편성, 그다음 환경적 건전성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환경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집에 또 저 상자 텃밭을 네 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두 번 뜯어 먹었는데 뭐 집에서 난리에요. 너무 맛있다고. 그래서 저도 몇 개 더 사서 크게 한번 벌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직접 해보면 아마 이게 좋은 사례가 되고 이게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또 에너지 문제 또 뭐 친환경 문제 우리 지구 전체를 걱정할 때까지 이르지 않을까. 그 실천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몇 년째 지금 이제 자문하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, 이게 도시가 지도자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열강을 해주셔서 좋은 영감을 주신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.